안녕하세요, 헤드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컨텐츠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말이죠, 새롭게 추가될 섭외 중 귀신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친구들 있죠? 바로 주민 누나 X와 박주민 X. 이 녀석 잡을 때 또 개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또 예상하기로는 다음 업데이트가 뭐 한 4월 초 아니면은 3월 말 그 정도쯤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섭외 중 귀신 두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 귀신이 과연 누구일지 좀 추측을 해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억하리 시리즈들이 전부 다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비 아파트 이제 애니메이션 귀신들이 추가될 일만 남았거든요. 이제 또 계속 고스트 X 시리즈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일단 지금 S급 중에서도 고스트 X 시리즈들 안 된 애들이 많잖아요. 지하 국대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진명이랑 미호랑 부엌시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 다음 고스트 X 시리즈는 아마 지하국 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왠지 좀 약간 순서대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애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타이밍상 지하국 대적이 한번 추가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또 S급 중에서는 또 원조급 한왕이잖아요, 얘가. 아마 요번에도 두 개 정도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하국 대적 아니면 A급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 우리 댕댕이! 아, 댕댕이 캐리오베로스도 한번 등장할 타이밍 왔는데? 뭐 A급도 많죠. 우사첩도 있고. 아, 우리 또갱이, 또갱이 X는 안 나옵니까? 진짜 또갱이 X 나온다고 하면은 저 목숨 걸고 잡을 자신 있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모범생인데 한 단계 지나한 정교회장 양갱이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상으로는 말이죠, 지금 기억하니 시즌2가 활발하게 방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기억하니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요번에 기억하리2에서 새롭게 등장한 귀신 바로 설녀를 나중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설녀가 누구인지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스포일러가 가득한 것들이니까, 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예, 뒤로 가두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하리2 지금 4화에서 설녀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하리랑 강림이랑 또 오지게 썸을 타고 있는 와중에 하리와 강림이의 사이를 좀 질투하는 희선이라는 애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누군가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리와 강림이가 희선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희선이의 오빠가 찾다가 희선이가 나타났다? 갑자기 쫓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끝에서 만난 사람은 희선이가 아니라 설녀였습니다. 와호! 일단 설녀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약간 눈이 덮인 그런 눈과 관련된 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생긴 걸 보아하니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닿자마자 얼려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빠 그냥 바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쫓아가게 됐는데, 그것을 발견한 강림이가 또 설녀와 대적을 하려고 하지만 설녀 막강합니다. 거의 뭐 닥터 스트레인지급으로 강림이가 테마부자고 샥 날려버리는데 기스도 안 나요. 강림이가 좀 힘이 약해졌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각성의 힘이 약간 봉인됐나요 설마? 부적 정도로는 설녀에게 유효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얼음을 잔뜩 묻힌 나뭇가지를 그대로 날려가지고 칠려는 순간 누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둥둥둥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띠용! 아니 주민아, 너가 거기서 왜 나와? 그렇게 되거든요. 하리가 위험할 때 한번 등장할 수 있게 그 마지막 힘을 좀 약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우리 주민이가 설녀의 특징 그리고 퇴마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떠납니다. 설녀 같은 경우에는 설녀가 어떤 귀신이냐, 바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죽어간 사람의 원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선녀 같은 경우에 뭐 조난당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납치를 하고 거기에 산속에 방치를 하는 바람에 죽었는지 그거는 좀 앞으로 얘기를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치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산속 어딘가에 버려져 있는 선녀의 시신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선녀 때문에 계속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우선 기어카리에서의 선녀가 어떤 귀신인지 좀 알아봤고 이 선녀의 모티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원래 선녀 같은 경우는 어떤 귀신인지 좀 알아볼게요. 선녀 같은 경우는 우선 일본 귀신입니다. 유키온나라고 일본의 요괴인데 약간 아름다운 이미지의 요괴로서 뭐 기어카리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작품에서 등장한 요괴입니다. 선녀는 일단 키가 굉장히 크고 소복이나 기모노 차림을 하고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인간과 달리 굉장히 신세계 가까울 정도로 창백하고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안개구름이나 눈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네. 기어카리에서도 선녀가 강림이가 딱 공격하려고 하면 안개로 싹 변해가지고 사라지더라고요. 순간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 와 이거 무서운 거 봐. 분장 좀 잘했다. 습성 같은 경우에 눈보라에 갇힌 여행자들 앞에 나타나서 차가운 숨결로 그들을 얼리거나 마음에 든 남자를 데려가기도 한다. 이거 기어카리 스토리 자체가 약간 그런 선녀의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보면은 희선이 오빠를 그대로 얼려가지고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캐릭터인가 봐요. 약간 흔히들 생각하는 선녀 모습이 약간 요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10아파트 새롭게 등장할 섬의 귀신이 누구일지 대해서 대충 조금 추리를 해봤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나올 선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귀신 어떤 게 등장할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추측, 여러분들의 명탐정 그 추리력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신비아파트 업데이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